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. 저처럼 블랙 앤 화이트 앤 그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꽃보선을 신고 있을까요? 이게, 진짜 이거, 너무 간지러워요. 모기 물려가지고, 모기도 그냥 모기가 아니라 왕모기에 물려가지고 이거를 그렇다고 막 빡빡 긁을 수도 없고 버무리를 바르긴 했는데요. 너무 간지럽네요. 자, 오늘의 작업 패션 중에 하나 일단 하나 훌렁 벗어볼게요. 도로 신어야 돼요. 이거 안 신고 일하러 가면은 아무리 장화를 신어도 모기에 물어뜯기더라고요. 자, 일단 잠시만 긁고 갈게요. 너무 고통스럽네요. 이거 진짜 이 두꺼운 덧버선을 신지 않으면은 흡혈귀들한테 완전 물어뜯겨요. 오늘도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스트레칭을 좀 해볼게요. 오늘의 패션은 제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주시는 대로 입었어요. 네, 여기는 제주 아라동에 있는 과수원이고요.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렇게 낙오되어 있는 과일들, 상품 가치가 없는 것도 잘라내기, 그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아이들을 높게 묶어주기입니다.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라봉 나무 밑으로 가지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적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무릎 관절이 파열되고 허리 디스크가 유발되는 자세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. 그래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고요. 아버지께서 쓰신 영농일기도 보고, 아버지께서는 귀농하신 지 8년 차시더라고요. 저는 잠깐씩 도와드리고 있고요. 이게 바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알이 묶어준 과일입니다. 그리고 이 신발은 항상 제가 과수원에 작업하러 올 때마다 신는 나이키 운동화고요. 일 끝나고 비행기 타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송도동 땅을 딱 디디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역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해봐야 일상의 평범함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일이 그만큼 힘들었거든요.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. 물론 엄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. 한마디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에요. 농민들,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